저번에 여기까지 다 깨놨고 이제 이쪽 왼쪽 갈 차례였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1회차 시청자 여러분들. 아! 이런 못된 까마귀. 아, 너무 재밌다. 정말 쉘터 하다가 이거 하니까 너무 재밌다. 2탄에서는 이렇게 새 몬스터가 나오네요. 새 몬스터. 뭐 먹을 거 있나? 아이고, 이거 타이밍 안 맞은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아이고, 잠깐만. 나 죽어요. 죽어요, 담에요! 오리가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열리기 때문이죠. 오케이? 근데 이걸 땡긴다고 해도 엄청난 스피드로 가야 되네. 아, 잠깐만, 다시. 간다! 이거 안 되는데? 간다! 와, 됐다! 아, 역시 컨트롤이 좋아야 돼. 그렇지, 마나통. 그렇지, 마나통. 마나통 좋구요. 폴짝. 아. 밑에 클리어 했구요. 다시 올라와서 갑시다. 딜링. 나오시고요. 하나 충전. 아, 이거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 아, 4배. 이거 아닌데. 4배 뭐더라, 이건가? 이거다. 이거 세이브 포인트를 MP가 있어야지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이 게임은. 나오시고요. 연타. 왼쪽부터 갈까요? 아, 이건 어빌리티 포인트라고 해서 스킬을 하나 찍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 근데 스킬은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이브 포인트에서만 스킬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간다. 하! 하! 그렇지. 오른쪽으로 일단 클리어 하고 와야겠네. 아! 이쪽 한번 보고 오자. 따단따단따단따단. 이게 컨트롤이 재밌어. 나와.
뭐야? 짱 세네. 새 짱 세네, 새. 어허. 와, 이건 진짜 여기 너무 힘들잖아.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자. 세이브하고 그렇지. 이거 파괴할 수 있던가? 아, 안 되네요. 아, 점프 같은 거 새한테 배쉬. 야, 이게 어! 죽었어? 아, 좀 컨트롤 힘들다, 2탄은. 어, 2탄 컨트롤 장난 아니야. 아, 저 너무 아프다, 진짜. 가시, 저거 어떻게, 가시 안 받고 먹으라는 거야?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먹어주고, 점프 때 주고, 올라가주고, 올라가주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탕 먹고 탕 내려와서 여기다가 세이브 포인트. 그리고 뚫고 가서 마나 하나 먹고 아, 저 죽이면 안 돼. 나 오른쪽에 뭐 있나? 아! 통과하고 뭐야? 어! 뱀이다! 저기에 크루가 있는 한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위를 봐. 위를 건드리면은 쿠루의 주위를 잠깐 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나 여기 좀 못 간 데 좀 다 가고 올게. 이 게임의 꿀잼은 뭐냐? 못 간 데를 가보는 게 꿀잼이에요. 못 간 데를 가야 돼. 일단은 아! 아,
아이 미친 미친 게임. 아! 아 여긴 안 되네. 그럼 차라리 이쪽을 먼저 가자. 자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야 돼. 이쪽도 안 되냐? 아 어디랑 간 거야 그럼 도대체. 그런데 다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아템을 못 챙겨요. 여기도 안 갔지, 그치? 아, 여기는, 아! 아, 나 저쪽으로 안 갔어. 아! 여기, 여기! 이런 데 안 가봤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싸베 하고 와야 되나? 아니야, 난 지금 가봐야겠어, 난. 금방 갑니다.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그래 여기야. 여길 미리 왔었어야 돼. 바보 같은 녀석. 아 비켜 더러운 까마귀야. 여기 세이브를 했었고 여기서 건너서. 아 마사카 이게 끝. 어 아 저기 3단 점프 벽을 올 수 있다. 아! 그래 어빌리티 포인트 하나. 이걸 안 먹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그나마 다시 온 의미를 되찾게 되었어. 아 직조 이 정도면 그냥 가서도 됐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더 노가다를 하면서 10렙을 할 수 있게 되겠지. 일로와 더러운 까마귀야. 와. 아 이쪽을 안 갔네. 어 이거 왜 막혀 있어? 그래 이거 이게 문제인데. 이거가 위에서 뭐 찍는 거 있을 텐데 그거 확인한다고 깜빡했네. 없나? 찍는 거 없네 위에? 모르겠다. 갈게요. 그래 여기서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와우. 이 장소, 이 분위기는 잘 알고 있어. 서쪽으로 가면은 너가 가는 그 숲으로 갈 수 있어. 저기 있는 쿠로, 저기 쿠로가 보여. 지나가는 건 물이야. 쟤를 빡치게 하지 않게 이제부터 앞으로 가는 건 자제하자. 자제하자는데? 어? 불필!
샵! 여기서 스킬 포인트는 수중호흡. 수중호흡 찍을까 아니면은 1포인트 더 모아서 차지 프레임 범위를 확대하는 거. 어차피 차지 프레임 잘 쓰지도 않는데. 와, 이건 동시에 4명의 타겟을 공격할 수 있게 바뀌네. 일단 요거까진 찍어야 되는데. 일단 수중호흡 찍자. 수중호흡 찍고. 어! 어, 나 개깜짝 놀랐어, 야! 이야. 바로 쿠로한테 사망각. 앞으로, 이 정도로 앞으로도 못 가게 할 줄은 몰랐어. 그래, 이제 위로 가야 돼, 이래서. 자, 가자. 어휴. 비키세요. 아, 나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컨트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상놈의거 잠깐만.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실수. 마이 미스테이크. 마이 미스테이크고요. 제거하고 여기서 올라가서 깔끔하게 가고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처맞아, 처맞아. 처맞자, 처맞자. 내 소중한 경험치들. 저쪽은 아직 안 되니까. 이게 웬일이야. 통과샷. 그래, 이게 이 기술이 있었는데 난 여태까지 왜 일일이 다 처리하려 했던가. 경험치 좀 먹고 가야지. 일로와. 세이브. 살려줘. 안돼. 차례 잘 됐어. 아, 죽자. 아, 이거 차례 죽어. 여기서 저 벽을 잘 찍어야 돼. 여기서 이 벽을 잘 찍고 이 정도면 됐어. 아우, 이게 근데 진짜 계속 봐주니까. 어? 아, 에너지 너무 없네. 큰일 났네. 죽을까, 그냥? 저걸 떨어뜨려야 돼, 저 돌을. 아, 세이브 하자, 그냥. 모르겠다, 세이브. 아, 세이브 하니까 에너지 두 개 차는구나. 아, 그거 스킬 찍어뒀었지, 참. 뜨지, 에너지.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 안 되네. 야, 이거 뭐야? 어? 이상한데?
아! 와우! 아, 이걸 떨구라 그랬지, 참. 와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신 없어? 정신 없어? 가시구요. 어? 쿠로의 깃털이다. 어? 쿠로의 깃털. 왠지 소중한 아이템이 될 것 같아. 어, 여기서 다시 태어났구만. 해자 세이브. 쿠로의 날개를 얻었습니다. 바람을 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잠깐만요. 약간 낙하산처럼 쓰는 것 같아요. 세이브. 써볼까? 슈퍼마리오. 우! 간다! 캬! 아, 이제 앞에는 미로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앞에 미로가 펼쳐져서 길을 잃으면은 그대로 끝장이라고 합니다. 오! 오! 이거 뭐야? 울렁거려? 아, 애가 쏘는 미사일 타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까비. 어, 뿔카노다! 세이브 한번 할까? 일단은? 어! 아, 공격하지 마. 여기 굉장히 무서운 수비다. 굉장히 무서운 수비야.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아! 안 보여! 괜히 미로가 아니구만. 세인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아, 어떤 숨겨져 있는 랜턴에 불을 붙이면은 여기 지도를 볼 수 있대요. 봐주시고요.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비켜! 너무 아프다 니네 이거. 계속 터지는 거 스플래시. 이거 다 길 잃은 거 같은데? 아! 그냥 갈걸, 맞았는데. 아, 잠깐만. 가다! 저 한 대 맞아야 되잖아? 와, 얘 저 땅에 지뢰 생성하는 거 극혐. 나 죽겠다. 아, 죽었다.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알았어. 지금 차라리 잘 됐어. 풀피로 가는 게 나아. 풀피로 가는 게 나아. 얘가 이게 땅에다가 지뢰를 생성해. 저걸 밟으면은 개 아파요. 그래서 지뢰가 없어지고 이렇게 죽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지뢰가 없어지고, 확실하게 졌을 때, 이 지뢰에 속지 마라. 지뢰에 속지 마라. 여기서 세이브. 여기서 이걸 타고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어쨌든 한 대 맞아야 돼, 이건. 한 대 맞고. 오케이. 지뢰가 다 사라진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스플래시 데미지 오셨고요. 잠깐만. 여기 세이브. 세이브 하고. 야! 아무나 미사일 쏴. 길었지. 살아야 돼. 세이브. 이쪽 맞냐? 야, 그렇지. 아까 배운 기술이 요긴하게 쓰이는구만. 죽어. 여기 먹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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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올라와, 올라와. 어퍼, 어퍼, 어퍼 컷. 그렇지. 그렇지. 되도록 뭐야. 뭔가를, 아! 뭔가를 먹었구만. 뭐야. 어? 뭔가 밝혀졌어. 뭐야, 길이 바뀌었어? 뭐야. 아, 이래서 미로라고 했던 거구만. 야! 야야야야야야야. 큰일 났다.